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편 도시개발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기본서 260쪽을 한번 펴보시죠. 이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섯 문제 나오면 반타작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사업 시행 절차법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 이런 곳을 특정해서 먼저 사업을 하게 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개발을 통해서 예쁘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여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새로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 이것들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합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율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먼저 보고 한번 원점으로 넘어오겠는데요. 그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 뒤편에 302쪽에 나와요. 302쪽. 그 302쪽을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보이죠. 302쪽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이 시행 방식 결정해 가지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 환지 방식, 2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4번 혼용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일단 중요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박스를 가지고 출제를 해 왔고 또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중요표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환지 방식의 경우는 가나의 그런 경우에 주로 적용해서 하고요. 2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집단적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 이 세종시라든가 판교 신도시 지금 제3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수도권 주변에다 최근에 지정을 했던 장소들이 있죠. 그와 같이 크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나간다라고 할때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럴 때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해요. 그다음에 3번 혼용 방식 있죠. 혼용 방식은 바로 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그리고 환지 방식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섞어서 혼용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1번 보면 환지 방식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경우수가 있죠. 가나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느냐 꼭 읽어두셔야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여기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광장, 뭐 이런 것들, 수도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을 하는데요. 이런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한다. 토지를 분합한다. 분합이라는 것은 큰 필지는 자르고 작은 필지는 합한다. 이걸 분합이라 하죠. 그리고 그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목을 변경한다. 즉 전답 가수원 잡종률을 대여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개발하는 것. 이런 지목 변경, 형질 변경, 논밭 가수원 잡종률을 싹 밀어서 예쁘게 이 토지를 다져가지고 구획정해서 개발하는 것. 이걸 형질 변경을 해요.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가? 환지 방식이다. 나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이 나번이 잘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난 보상과 그에 따른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지역의 땅값이 비쌀 때는 그럴 때는 바로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예쁘게 토지구역 정리 사업해 가지고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딱 만들어서 원 땅주인한테 되돌려주는 방식. 이걸 환지 방식을 하죠. 환자가 바꿔줄 환. 종전 토지 논밭 야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개발을 해서 예쁘게 토지 구획 정리한 다음에 원주인한테 다시 바꿔주는 방식. 이걸 환지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호원용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밑에 2번까지 좀 보겠는데 2번 보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2, 1의 3호, 3호라고 하는 것은 호원용 방식 말하죠. 호원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 보면 1. 분할 호원용 방식, 2. 미분할 호원용 방식이 있습니다. 호원용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수용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을 적용해 나갈 때에 딱 선을 그어서 하는 방식을 분할 호원용 방식이라 하고 선을 긋지 않고 그냥 섞어서 하는 것을 미분할 호원용 방식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보시면 260페이지 이 도시개발법의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61페이지 개발계획이 나오죠. 261쪽부터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를 쭉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260페이지 있는 것들은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라는 목적과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용어의 뜻을 규정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 260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공공목적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도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규제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규제해서 공공목적 증진,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바로 때로는 사건 제한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사의 제한이 가능해요. 우리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헌법에 들여다보면 이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는 공공복리에 자가박의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또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을 법률하죠. 이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때로는 수용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규제하고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이때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되는데요. 그래 그러한 수용과 또 보상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공익사불량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하는데요. 그런 법의 이름이 저 뒤에 나옵니다. 수용파트에서 그런 법이 나오는데 그 법에 따라서 수용하고 보상하면 돼요.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상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 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을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이라 하죠. 이렇게. 그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 이걸 약적으로 공시법이라 하죠. 공치법. 이렇게 우리 교재에 들여다보면 그런 공치법의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그 법의 이름이 나오냐 하면은 한번 눈으로 살짝 보고 오죠. 저기 30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308페이지 보면 30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나와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약적으로 공치법이라 해요. 공치법. 이 법을 준용해서 수용하고 보상하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공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을 또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규정해가지고 이 법에 정한 대로 하되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을 하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페이지 다시 가셔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죠. 용어의 정의. 이 도시개발법에는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두 개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따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할 때는 그 장소를 정하고 나서 그 장소 안에서만 하는데 그 장소를 뭐라 하냐? 도시개발구역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래, 도시개발구역이라 해요. 도시개발구역. 자, 그래,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 국토, 이게 전 국토죠. 전국에 있는 토지.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한다라고 그랬죠. 전국에 있는 토지인 국토에 대하여 적용을 하자. 라는 법이 있었죠. 우리가 제1편에서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국토 전체에 대하여 바로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법이 개별 법률 6개로 구성되어서 한 과목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6가지 개별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법이 이 법으로서 12문제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해놓은 바 있죠.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할 때 국토의 계획 및할때 계획. 이 국토를 관리할 때는 계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랬죠? 그때 그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토지 용계, 행정 계획이 있었는데 국토 전체에 대한 국토 종합 계획도 있었지만 국가 계획도 있었고 광역 도시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별 도시 군을 대상으로 만드는 도시 군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도시 군을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있었죠. 이 도시 군 관리계로 도시에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 시를 만든다 그랬죠. 이 군은 팔도돼 있는 군이라고 그랬죠. 그래 특광, 특특, 시, 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모자이크 해놓고 있는 행정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하고 군에서 빠진 그런 국토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국토인 그 행정구역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 여섯 가지 내용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여섯 가지. 그래 여섯 가지가 이겁니다라고 떠올라야 되죠. 이거 엄청 많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죠. 자,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정비 계량, 그 다음에 여기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리고 정비 사업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있다고 그랬죠. 이 파트 할때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특별법인 이것은 제2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별도로 6분야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파생시킨 특별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리고 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그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용 생방식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 따라 사업 시행 절차가 달라지는데 그 절차를 상세히 규율해 놓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 구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구역. 그래, 이 국토 중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 야산인 그런 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세종시 만들자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것이죠. 여기다 판교 신도시 만들어놨습니다. 판교 신도시 만들자. 그리고 지금 수도권 주변에 제3기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놨죠. 이렇게. 이렇게 또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 이 빨간 장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도시개발구역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은 국토 일부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 빨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도시개발법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는 이런 특정 장소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법에서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 해요. 특별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이 되니까 이런 법들을 일반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법하고 특별법을 적용해 나가는 순서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일반법을 갖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빨간 장소들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의 내용이 특별법의 내용이니까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해서 사업을 하되 없으면 국토계획법상 관련 규정을 갖다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갖다 적용하면 된다. 이걸 준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주관경 개선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런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안에 이미 우리가 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상가, 공장 같은 건축물이 바로 사용한 지 3, 40년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그 기능이 노화됐고 그 기능이 쇠약해서 바로 더 이상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노후불량식으로서 밀집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밀어가지고 다시 그 도시 공간을 정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정비사업이라 하고요.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편에 나옵니다.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법을 통해서 별도로 정비사업은 6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정비법. 이 정비법도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될 때만 적용되는데 이 정비사업도 이 국토인 장소 중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로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국토에다가 노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장소에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해. 정비구역. 정비구역에다 지정해서 그 안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만 특별히 적용이 되는 법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 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이 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별도로 여섯 문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도시공간으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구역이 뭐냐? 도시개발구역이 뭐냐? 바로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장소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이걸 지정하느냐? 누가 지정을 요청하냐? 누가 지정을 제안하냐? 지정할 때는 지정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하냐?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의 토지에다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해서 고시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계획지구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려고 지한 만큼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 되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을 받는 그런 도시개발구역이라도 이 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정한 행위 7가지는 허가 받아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허가 대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그 아까 행위자만 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불합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도시발굴계획은 해제를 간주해서 풀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이 도시발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짭니다. 그 계획을 개발계획이라 해요. 개발계획. 자, 그래 이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261페이지 보면 개발계획이란 말 보이죠? 261페이지 보면 개발계획이란 말이 보입니다. 이때 개발계획은 이것의 약자예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약자로 개발계획이라 해요. 이 개발계획도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을 일종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일종이니까 한번 딱 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딱 고시했다 그러면 고시한 개발계획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사업할 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구속력. 그래 개발계획을 짤 때 그래서 제대로 짜야 되겠죠. 한번 개발계획 짜져가지고 딱 고시되면 고시된 내용들만 그 도시가 만들어지니까요. 한번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판을 엎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도시를 쾌적하게 계획으로 만들었다, 계획도시 만들었다 하면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이렇게 그 도시가 존속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 엎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계획 짤 때 제대로 짜야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정말 중요한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 계획이 법적 절차 걸쳐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딱 고시하면 그 계획대로 도시가 건설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무엇이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밀어주는 것이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밀어주는 것이 상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밀어주는 것이 그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또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밀어주는 것이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 아파트 먼저 지고 그런 게 아니고 토지를 예쁘게 논밭, 야산 이런 것을 다 평탄자고 해서 바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이런 것을 쫙 넣어놓고 바로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공장이면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 창고면 창고 이런 것들을 쭉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땅을 밀어주는 사업. 이걸 과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밖에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뭐냐? 이 논밭에다 도시발굴 진행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바로 이 시행자가 예쁘게 포크네일 동원해서 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 지정할 당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뭐 전이 있다. 답이 있다. 뭐 임야가 있다. 도로는 새끼로 돼 있다. 또 잡종지가 있다. 뭐 가하선이 있다. 전이 있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다. 이런 땅을 시행자가 말입니다. 포크를 동원해서 공사를 해야죠. 사업을 하는 도시발사업 시행자가요. 이 땅을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쁘게 기반시설 도로 다시 예쁘게 딱딱 설치하고요. 계획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딱 하고 그리고 딱딱 필지 예쁘게 구역정 사업을 해요. 이렇게
또 필요하면 공원도 이렇게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이렇게. 그래, 도로, 뭐, 공원, 광장, 시민광장, 땅속에다는 다 수도 하수 시설 넣고요. 또 필요하면 학교도 넣고 학교 넣어야 되겠죠.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것도 필요하면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 또 기반시설이고요. 자, 이렇게 딱딱 필지를 나눕니다. 이렇게 비행지 발생하지 않도록 예쁘게 이렇게 해요. 예쁘죠. 이렇게 된 땅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구획 정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랬어요. 과거에는 도시개발 사업 그말안 하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근데 이걸 법을 개정해서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예쁘게 말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땅을 바로 분양합니다. 땅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샀던 사람이 아파트 질수 있는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짓고 딱딱 계획에 맞게 딱 여기다 건물을 짓죠. 그건 2차적 문제예요. 그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투하해가지고 이 공법에서 어떤 사반다, 어떤 사반다, 그때 사업에 따른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걸 사업비용이라는데, 이 사업비용은 항상 시행자가 부담한 것을 원천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 비용,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천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사를 받아요, 준공사. 그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바로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요. 조성된 토지.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조성된 땅이라고 그래요. 조성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됐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 전에 이 땅들을 원형지라고 그래요. 논밭, 야산, 밭, 가수, 이런 거 원래 상태의 토지죠. 원형지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을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원래 상태를 말한다. 원형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즉, 도시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공사 안전하게, 바로 끝났다 해서 검사 받아요. 공사공 마칠준. 공사 마쳤으니 검사 내주셔서 준공사 받아요. 준공사 받고 나서 이 땅을 말이죠. 이제 시행자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시행 방식이 달라져요. 원래 이 땅이 A 거였다, B 거였다, C 거였다, 뭐 D 거였다, E 거였다, F 등등 이렇게 있었다. 그때 시행자가 애당초 이렇게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싹 넘겨 받아가지고 시행자가 자기 돈 가지고 싹 넘겨 받고 자기 걸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성하고 나서 이 땅을 바로 공급할 때 자기가 팔아먹는다. 자기가 팔아먹는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협의해가지고 사들려고 근데 끝까지 버텨서 안 넘겨준다. 그러면 이 자가 법적 절차 거쳐서 바로 여기에 있는 토지 등을 강제로 보상처로 뺏어와요. 이걸 수용 사용 방식이라 해요.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 나갈 때는 주로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들 때 계획주거 체계적인 그 도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집단적인 조성과 큰 신도시 만들 때 그렇단 말이에요.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수용 상방식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시행자가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 말안 들면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수용해서 자기 걸로 한 다음에 개발합니다. 공사 끝났다. 준공사 받고 나서 공부를 해요. 공부할 때는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좋은 땅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저가 감정가를 매겨 감정가를 매겨 가지고 최저가로 정한 다음에 입찰 시켜서 최고가로 그 입찰한 사람을 낙찰시켜서 팔아먹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살려고 하는 아파트 부지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에 아파트를 질 것이고 그것은 2차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일정한 토지는 여기에 있는 토지 중 조성된 토지 중 일정한 토지는 그냥 추천방법으로 분양하기도 해요. 추천방법. 이 안에서 뭐 단독주택 용지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추천방법으로 공급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또 일정한 좀 가치 없는 땅들은 이땅 와서 사서 돈만 내놓고 받아가세요라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수용 생방식. 그래,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했다. 그러면 공급받은 자들이 와서 아파트 지고 공장 지고 그런 것들은 2차의 문제입니다. 그래, 도시발사업은 이렇게 중검사하고 공급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질수 있는 사람들 아파트 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소가 깨끗한 도시 공간으로서 조성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땅값이 어마어마 비싸가지고 보상금 준비하기도 벅차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보상 처리하지 않고 A, B, C, D 그 사람들 소유권 그대로 법적 소유 그대로 놔놓고요. 시행자가 그냥 그 땅만 이렇게 없애서 공사해가지고 중검사 받고 원 땅주인한테 다시 공급해요. 그대로 줘요. 그걸 자 개발해서 너 A 너 이거 받아가라 네거땅 B 거 C 거 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 바깥으로 환 이걸 종전 토지라고 그래. 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가 있었는데 A가 가지고 있었다 B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시행자가 개발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개발되어진 조성된 토지를 바깥줄 환, 땅치, 바꿔서 줍니다. 이걸 환지방식이라 해요. 환지방식. 이때 환지방식을 해 주는 시행자는요, 엄청난 사업비용을 투하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오원주인한테 준 만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야, 내가 사업비용 어마어마 투자했으니까 너네들 그 대가로 종전 토지 좀 부담해. 그래서 나한테 바쳐. 그래서 땅을 받아가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그 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땅을 받아간대. 사업 비용에 충당하게 해서 받아가는데 그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여기다 내가 이건 사업비로 쓸 거야 라고 받아갑니다. 이렇게. 그 땅을 밖을 채 비용비 땅지자에서 채비라고 그래. 채비지. 채비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 일정 비율로 토지 부담을 각오해야 되겠죠. 토지 부담을 각오해야 된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않아요. 그 토지 가지고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요. 이렇게 시행자에게 바치는 채비도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광장부지, 공원부지, 공원부지, 이런 도로부지 이런 용도로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설 용지라고 그래요. 공공시설 용지로 써야 되겠죠. 그래, 공공설 용지 플러스 채비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부담시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될 때요. 그래서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들 땅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개발해서 다 주는 거 아니죠? 일부 이렇게 공공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채비로 쓰기 위해서 땅을 주지 않고 보류시킵니다. 그래서 보류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보류지, 채비지 이 말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나오는 용어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는요, 바로 강제로 땅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환지권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공영 환지권을. 강제로 이렇게 땄다. 야, A도 반달러 돼 있었는데 이거 받아가. B도 이렇게 모양새 있었는데 이거 받아가. C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받아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공영 환지 권한을 주고 있어요. 강제로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을 공지, 공영 환지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공영 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그러하다 보면 A가 종전 토지 예컨대 천정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천정부터 받아간 게 아니라 500 받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B가 1500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도 이거 자 이때 이렇게 종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기가 천 가지고 있다 해서 천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토지를 부담하게 그런 비율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 대비 50%를 부담케 해요. 이 A가 1억짜리 천정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너는 1억짜리 다 천정부터 줄 수 없고 500만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절반 부담해라 이렇게. 그래서 500만 주고 끝을 봅니다. 그런데 A가 전을 가지고 있는 이 천정부터짜리 감정가를 매겨봤더니 1억이었어요. 도시발사업 딱 끝나고 나서 환지 딱 잘라서 주려고 감정평가본이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겼더니 면적은 500제곱미터인데 땅값을 1억으로 평가를 해줬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 손해본 거 없죠? 그러니까 바깥이면 끝이죠. 이렇게. B, 1500 가지고 썼는데 절반 부담하기로 됐으니까 750 부담하고 750을 주면 돼요. 근데 시행자가 야, 750 주려고 했는데 모양새가 안 나온다. 너 500만 받아가라 해서 250을 마이너스하고 줄 수 있어요. 적혀줬죠. 이걸 가만지라 해요. 아까 A는 줄 만큼 주고 끝냈죠.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줬다 해서 적응한지라 해요. 적응한지일 때는 주고받고 끝입니다. 근데 가만지를 하게 될 때는 시행자가 직권을 하고요. 250의 땅값을 계산해서 땅값을 주는데 그걸 청산금이라 하는 거예요. 가만지는 비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법령용어로 공영환지권이라고 해요. 강요롭게 할 수 있다고 공영환지권을 시행자가 지고 있어요. 적게 줘도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교부해서 주면 되죠. 250의 땅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시의 땅이 말입니다. 시의 땅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 봐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땅이 800제곱미터 였습니다. 이건 D거라고 가정하고 800이 있는데 절반 부담케 하고 400만 줘도 되는데 C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자에다 500 받아가라. 원래 400 받아가는데 100 플러스해서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늘려줬죠. 이걸 증환지를 하는데요. 증환지를 받았던 C는요. 바로 100의 땅값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너 청산금 내놔 해서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지. 이와 같이 청산금 징수 문제. 채비지 문제, 보류 문제 이런 것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나오는 용어냐? 환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환지계획을 작성해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할 때는 환지계획.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정하고 사업을 하고 끝났다. 아까 이렇게 적응환지, 감환지, 뭐 증환지 이런 처분을 하는데 이걸 환지 처분이라 해요. 환지 처분에서 딱 공고를 하는데 환지 처분할 때는 확정된 환지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요. 아까 이 환지 처분할 때 적절하게 하는 적응환지도 할 수 있고 또 감환지도 할 수 있고요. 또 증환지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일정한 땅 여기 D가 그래. 나 땅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해라. 그래서 땅 안 주고 돈 주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환지. 부지정이라 해요. 부지정. 그때는 청산금 주고 끝을 봅니다. 또 너무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직권으로 시행자가 땅값 주고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이 환지 방식이에요. 자, 이랬던 저랬던 시행 방식이 크게 수용 3 방식, 환지 방식 이걸 두 가지를 섞어서 한 것이 혼용 방식인데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밀어주는 목적이 순수 주택단위로 만들려고 한다 하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했다 하고요. 상가를 지도로 했다 그러면 상업단지 조성사업 했다. 공장을 지도로 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했다. 물류센터 창고를 지도로 했다 그러면 바로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땅을 크게 판교, 뭐 세종,
제3기 신도시가 크게 만들었다. 집단을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시가지 조성사업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발사업은 다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60페이지 가로 2번 보세요. 도시발사업이란 도시발구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밑에 보면 단지 조성사업 보이죠? 거기다 줄 거. 단지 조성사업 해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정보통신단지 조성사업, 뭐 생태문화,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그리고 마지막에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뭐라 한다? 도시발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발사업이란 도시발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그런 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발사업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조금 전에 설명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22개로서 규정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한 바 있는데 몇 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냐면은 17페이지부터 바로 22페이지까지 있잖아요.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있죠. 거기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그런 용어는 이 법,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두 가지 쓰죠. 도시발사업, 도시발구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를 261페이지부터 한번 살펴 들어가고자 합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제2장 개발계획 있잖아요. 개발계획 위에 따라 읽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시작. 거기서부터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 결제한다 이렇게 됐죠. 개발 결제한다 이거 수입이라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쉬었다죠.